임신 중에는 독감에 걸려도 이제 폐렴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꽤 많고. 그래서 가습기를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틀어놓고 자도 괜찮겠더라고요. 저희 안방에 시계 소리가 더 커. 안녕하세요. 삼성유TV의 미니아빠 슈니아빠입니다. 이제 또 건조함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부랴부랴 가습기 꺼내서 이렇게 트시는 네. 분들이 많은데 네. 갑작스런 온도 변화, 습도 변화가 우리 몸의 면역력에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감염성 질환에 굉장히 취약해지는 시기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특이하게 1년 내내 독감 유행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이제 인플루엔자 유행 그래프를 제가 한번 질병관리청에 있는 걸 보니까 원래는 추울 때만 피크를 쳤다가 뚝 떨어지죠. 뚝 떨어져서 환자가 없다가 다시 추울 때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추울 때도 올라갔다가 다 안 떨어져요. 맞아. 아직도 환자가 있는 상태에서 환자가 늘어나니까 올 겨울이 굉장히 이런 독감과의 전쟁이 될 것 같고 독감뿐만 아니고 그냥 감기도 네 올해 1년 내내 많았잖아요. 네. 예전에 신이 아빠가 가습기에 대한 리뷰를 한번 올린 적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거는 약간 거의 모든 종류의 가습기에 대한 총론 같은 리뷰였다면 오늘은 강론 그리고 약간 실전편 느낌으로 그렇게. 한번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가을 겨울철 적절한 온도와 습도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네. 네. 그래서 온도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릴 게 되게 많거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네. 오늘 말씀드릴 중요한 습도 네. 습도는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쉽게 저는 그래서 5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실질적으로 40% 정도는 조금 저한테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은 50% 이상은 유지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네. 60%를 넘어서는 70%, 80% 정도 습도는 오히려 안 좋은 게 곰팡이가 잘 생겨가지고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호기질환, 알레르기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서 맞아. 습도는 50에서 60% 정도를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뭐 신생아나 뭐 좀 큰 아이들 뿐만 아니고 지금 임신하신 분들도 감염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임신 중에는 독감에 걸려도 이제 폐렴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꽤 많고 그러면은 치사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제 습도 조절, 온도 조절 잘 하셔가지고 이런 감염성 질환을 대비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습도를 유지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걸 지키면 좋을까요? 우리 몸의 수분이 충분하다면 외부의 습도가 좀 낮더라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에서 계속 만들어내니까. 네,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성인들 하루에 적어도 1리터는 물을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임산부분들은 더 많이 드셔야 되잖아요. 이거는 제가 영상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또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를 뭐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저는 따뜻한 물을 이렇게 항상 옆에 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일단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로션 잘 발라야겠죠. 네. 그거는... 보습을 잘 해주시면 되고 건조한 시즌에는 산모분들도 굉장히 피부 트러블 많이 생기십니다. 간지러워하시고 많이 간지럽고 갈라지고 잘 트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이 공기 중에 습도를 올려줘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가습기를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가습기 형태로 보자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가장 이제 가격도 저렴하고 보편적인 건 이제 초음파 가습기. 크기도 조그맣고 휴대용으로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거는 이제 가열식. 물을 끓이는 거랑 비슷한 거죠. 네. 끓여서 이제 수증기로 이렇게 이제 가습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기화식.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초음파 가습기는 저렴한 것도 많고, 크기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래서 되게 활용도가 높기는 해요. 근데 단점이 약간 위생 문제가 있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그대로 물을 떨어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 물이 지저분하거나 물통이 지저분하면 세균을 그냥 같이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관리가 좀 어렵다는 게 이제 초음파 가습기의 좀 장단점이 되겠고, 네. 가열식 가습기는 좋아요. 끓여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소독이 돼요. 그리고 가습 능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단점이 뜨겁기 때문에 안전 위험이에요. 아, 위험해.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전기 소모도 많다고. 아, 예, 그렇지. 가열식 가습기는 이 통이 뜨거워지는 것들도 있어서 통을 만지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나오는 수증기도 뜨겁기 때문에 조심해야 맞아요. 되는 것들도 있어요. 네. 기화식 가습기는 되게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아, 저도요. 뭔가 자연스러운 증발로 인해서 네. 가습을 하는 거니까 이게 물방울을 그대로 날리는 게 아니고 이게 필터를 거친 수증기를 날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세균이 들어가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청소가 좀 힘든 거죠. 아, 그렇죠. 네. 필터도 교체를 해줘야 되고 부피도 좀 크고 그리고 가습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아, 맞아요. 다 이제 종류별로 장단점이 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즘 그런 장단점을 조금 좀 보완하고자 하이브리드
맞아요. 복합식 이런 네네. 제품들이 좀 있거든요. 가열식에다가 초음파를 섞은 것도 있어요. 맞아요. 좌외선 소독보다는 훨씬 더 믿음직한 좀 소독 방식인 것 같고, 대신에 이거는 팔팔 끓이는 물은 아니라고 해요. 왜냐면 팔팔 끓일 필요가 없죠. 가열식으로 해서 수증기를 날리려면 확 끓여서 수증기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초음파가 필요 없는 거지. 네. 확 끓이지 않아서 안전성을 만드는 대신에 초음파로 이제 수증기를 날려주는 그러니까 원리로. 이제 세균을 죽일 정도의 온도까지만 올리고 네. 가슴 파는 거는 초음파로 하고 네. 두 가지를 합친 거. 네. 그런 제품도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공기청정기를 합쳐놓은 제품이 있어요. 아, 보통 우리가 가습기 틀어놓고 공기청정기까지 틀면 빨간 불 들어오잖아요. 네, 그 물방울들이 먼지로 이식을 한대요. 아, 공기청정기가. 그렇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먼지가 많다고 오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겨울에 공기청정기를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게 한두 시간에 한 번씩 환기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추운 겨울에 그렇게 하기 힘들고 또 잘 때는 6시간, 7시간 창문을 못 열잖아요. 그럴 때 공기청정기를 좀 잘 돌려주는 게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많은 겨울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어떤 가습기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런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임산부나 아기가 있는 집들은 네. 고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사실 저도 아기 태어나기 전에는 그냥 초음파 가습기 싼 거 싸니까 대충 닦고 쓰지 뭐. 아, 뭐 난 다 이길 수 있어. 세균 이런 거. 근데 막상 이제 신우 엄마가 처음에 임신했을 때 아, 가습기부터 사야겠다. 맞아요. 그 생각을 했어요. 가습기를 고를 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디서 쓰는 거냐, 누가 쓰는 거냐 이런 거를 잘 고려하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팁을 조금 알려드리자면 임산부시거나 아니면 아기가 있는 집은 솔직히 매일매일 가습기 닦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위생관리를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또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가습 능력이에요. 아, 그게 중요해요. 네. 이 가습기 제품마다 몇 평형에 적당하다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 가습 능력도 또 보셔야 되고 또 안전 문제 생각하셔야 그래서 가열식 가습기는 어른들만 지내고 뭐 손이 안 닿는 곳에 둘 수 있다 그럼 가열식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아기들이 기어다니는 집이거나 걸어다니면서 만질 수 있는 집이다 라고 한다면 그걸 사용하는데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보통 이제 가습기를 새로 사야겠다 생각이 들 때가 이제 임신했을 때란 말이에요. 그때 좋은 거 사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아기 낳아도 계속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없다고 가열식을 구매하시면 나중에 못 쓸 수도 있어요. 당근에 내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국내 가전 브랜드인 아이닉의 지원을 받아서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제 아이닉이라는 회사에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작년에 가습기 영상을 잘 봤는데 저희가 모르던 가습기 제품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왜 모르냐면 올해 9월에 개발된 제품들이 있어요. 맞아요. 저희는 뭐 물건 파는 유튜버가 아니니까 아무거나 뭐 같이 협업을 할 수는 없고 써보고 이제 괜찮으면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써봤더니 이거 괜찮네? 굉장히 되게 안전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제품들이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저희가 사용을 해봤는지 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자연기어식 가습기에다가 공기청정기를 달아놓은 거예요. 아, 저는 이 제품을 보자마자 너무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예. 나 겨울에 항상 아쉬웠던 게 공기청정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기가 안 좋은 날은 가습기를 포기한 날도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크지도 않아요. 이 작은 제품에 밑에서는 물이 기어해서 수증기가 쭉 올라오고 그 수증기가 헤파 필터를 통해서 나와요. 네. 보통 이제 초음파나 가열식 가습기 같은 경우는 헤파 필터를 거치면 얘가 미세먼지로 인식이 돼가지고 공기청정기 고장이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공기청정기 필터가 또 망가진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 방에다가 이 제품을 놓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의외로 소리가 또 작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또 수면 모드가 있어가지고 이걸 틀어놓고 자도 괜찮겠더라고요. 저희 안방에 시계 소리가 더 커. 그리고 이게 처음에 제품을 받아서 이제 제품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가습기를 해야만 공기청정기를 쓸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물을 안 넣고 쓰면 공기청정기로만으로도 쓸 수 있어요. 사실 가습기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한번 갖다 놓으면 여름에 치워야 된다. 네. 근데 그럴 필요 없이 1년 내내 쓸 수 있다. 네. 그거는 굉장히 좋네요. 네. 그리고 이게 가습기 청소를 생각을 하면 항상 좀 귀찮잖아요. 구조도 복잡하고 맞아. 막 솔로 막 닦아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생각보다 구조가 복잡하지 않아서 청소해야 되는 부분은 커다란 접시 닦듯이 닦고 근데 대신에 이제 필터는 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셔야 되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공기청정기 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공기청정기에 필터를 교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필터만 정기적으로 잘 교체해 주시면은 관리하는 것도 생각보다 수월하더라고요. 기화식 가습기들의 숙명이에요, 그 필터 관리는. 근데 이 제품은 그래도 필터 교체 주기가 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터 교체 비용 이런 거에 대한 유지비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저희가 자연기화식에다가 공기청정기가 합쳐진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자연기화식 가습기에다가 UV 램프를 달아놓고 공기청정기를 더 붙여놓은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위생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쓴 제품이구나. 시청자분들께 소개시켜드려도 좋겠다, 저희가 뜻을 모았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두 번째 제품이 약간 좀 웃겼어요. 다 섞어 놨어.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다 섞어도 되나 약간 싶은 느낌. 네, 근데 그래서 조금 안심되는 제품이었어요. 약간 이걸 보면서 왜 지금까지 이런 게 별로 없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 여기 사장님 좀 강박증 있나? 약간? 안전에 대한 강박증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할 수 있는 거 다 해놨어요. 네. 우리가 이제 초음파 가습기 쓰면은 그 물이 아무래도 증발하고 이제 주변에 이제 물방울이 조금 맺히긴 하잖아요. 그러면서 좀 추워요. 그래서 아 정말 가열식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아기 있는 집에서 아기 침대 바로 옆에 가습기 놓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기 침대 쪽 기온 떨어지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가열식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 복합식 가습기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가열도 해주잖아요. 밑에서 이제 80도로 물을 가열을 하고 분무되어 나오는 분무 수증기의 온도는 40도 정도. 따뜻하다. 근데 그 정도로만 느껴지고 위험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가열식에 대한 불신이 되게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이 제품을 받고 실험해봤어요. 한 몇 시간 틀어놨어요, 일부러. 뜨거워지게. 제품 몸통을 만져봤거든요. 안 뜨겁던데? 그냥 따뜻해. 그리고 수증기 나오고 되게 손을 대봤어요. 따뜻해. 그리고 맞아. 조금만 떨어져도 그냥 미지근해요. 맞아요. 그래서 아 이거 아이들한테도 안전하겠다. 안전해요. 네. 괜찮은 제품이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게 약간 길쭉하게 생겨서 수조가 굉장히 커요. 아니 이거 옮기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빠가 해야 된다. 아빠들에게 추천하는 가습기 중에 하나고, 또 이제 추천할 만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이렇게 가열도 되고 UV 램프로 소독이 되니까 세척 주기가 그렇게 짧지가 않아. 오히려 또 아빠들 입장에서 좋을 수 있어. 매일매일 안 닦아도 되니까. 그리고 물 한번 채워놓으면은 그게 한 4일 가요. 근데 그러면 또 세척 주기가 또 돼. 이게 또 용량이 큰 만큼 분무량도 꽤 돼요. 저는 이 제품을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면은 거실용으로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 공간이 좀 있어야 돼요. 놀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제가 만져보고 해도 그냥 따뜻한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항상 아이들은 이런 제품을 조심해, 만질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또 이 두 가전이 또 신기했던 게 핸드폰 어플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핸드폰으로 조정하는 게 좋은 게 외출할 때는 꺼놨다가 미리 켤 수 있겠네. 아이반 걸 내가 켜놓고 나왔나 헷갈릴 때 괜히 들어가서 끼울까 봐 걱정될 때는 핸드폰으로 좀 조절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가습기에 대한 틀을 좀 깨는 제품들이잖아요. 이게 왜냐면 안전성에 대한 게 되게 많이 늘어났고, 자동차 같은 걸 생각해봐도 자동차가 무작정 빠르다고만 좋은 게 아니고 안전장치가 요즘 되게 많잖아요. 센서도 많고 그런 것처럼 가습기도 이런 식으로 좀 이런 위생과 관련된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보완이 되는 제품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드린 이 두 제품이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센세이셔널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근데 저희가 사실 이런 이 제품 들을 보면서 아쉬운 점이 없던 건 아니에요. 제일 아쉬웠던 게 저는 뭐였냐면 제품은 되게 잘 만들었는데 설명서가 좀 빈약했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본사에 요청을 좀 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세척을 어떻게 하는지 관리법이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좀 모자란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보충 못 해주시겠냐 그랬더니 되게 흔쾌하게 이 공식 채널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세척 방법을 더 자세하게 올려주신대요. 그러니까 아 이게 젊은 회사라서 이런 피드백도 받아주시는구나. 그럼 보안과 개선을 잘 할 회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놨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이제 Q&A 남기고 하시면은 되게 활발하게 관리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점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고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여름도 감기로 많이 고생을 했는데 온도도 떨어지고 건조한 이 계절을 더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은 습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시간에는 온도 관리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다음 시간 영상까지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